요즘 눈바디 근황은 몹시 말캉말캉해졌어요. 꺼져! 꺼지라고! 좀 맛있는 거 많이 먹거든요, 가지고. 날씬한 근토로 돌아올게요. 이거 무릎 아프지 않으셔도 사야 된대요. 크리스템. 너무 좋아. 설레는 마음으로 뜨뜻. 어떡해. 오. 장비가 생겼어요. 예쁘지? 야심차게 엉덩이 먹는 레깅스 밖에서 첫 도전. 민망하지 않죠? 필은 소심해서 집에서 한번 확인 중. 여자분들 저만 이런 거 아니죠? 혹시 민망한가요? 짧은 레깅스 헬스장에 입고 다닐까 찬성 vs 반성.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래도 걱정과 달리 이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응, 다들 운동하느라 관심이 없어. 괜히 쫄았네. 힙 햄스트링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행님들 자세 피드백 댓글로 환영입니다. 근토 인사 시게 박습니다. 의자처럼 자연스럽게 휴식. 저 요즘 무릎이 좋아져서 아주 신나버렸지 뭐예요. 오우야 들킴. 역시 7년지기 쩔친의 투식. 열흘 후에 다시 괜찮아졌답니다. 여러분, 곧 크리스마스 오는데 계획 있으세요? 저는 크리스마스에 제 자신에게 선물로 스커트 30kg를 선물할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도가니를 주세요. 크리스마스는 운동복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헬스장에서 캐럴 들으면서 운동 파티. 그렇게 걷지 못하게 하체를 조져놓으면 근육통에 잠들어서 16일 근성장 득템. 이득인데? 이번 영상은 운동을 많이 못 담았는데 요즘 다시 몸이 회복 중이라 다음 영상에 땀냄새 가득한 모습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밍 순! 쓴, 쓴. 행복한 2020년.